다시 한 번 더 경고하겠습니다. 아쿠라비스타 부근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경호의실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경찰관들은 안전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장소를 저희 대화경찰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화경찰에 의해서 지금 기자회견 장소를 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경찰은 여기가 경호상에 필요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말고 건너가서 해달라. 기자회견은 이런 건데 뭐 그래서 여기를 경호구역으로 정한 거냐 하니까 또 그것도 명확치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정했냐 그것도 명확치가 않아요. 네, 그렇고. 그러면은 여기 통영로고 시민들도 지나다니고. 네, 그렇죠.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기자회견을 하는데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경호 지나치게 너무 과잉 경호다 그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자리를 기자회견 할 수 있게 내달라. 이렇게 우리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관하시는 이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이곳을 저희가 집회를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 김건희 씨에 대한 그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전혀 뭐 이렇게 위협을 줄 것도 아니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려고 온 것도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대화경찰과 지금 대화를 좀 시도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차도를 침범하게 돼서 기자회견을 참석하는 저희 취재진이 위험할 것 같은데 말이죠. 서초서 경비과장입니다. 기자회견 장소를 적정한 장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재진이 위험하다니까요. 취재진이 여기 지금 차도했잖아요. 취재진이 위험하다고. 적정한 기자회견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가 여기 쳐들어왔어? 그런 경호상의 필요도 알겠다. 그런데 여기 아크로비스타 성은 앞 인도를 이렇게 다 막아가지고 기자회견을 막는 것은 지금 벽하고 경찰하고 2m의 격대 있고 1m의 격대 있고 있으면 경호에 큰 차이입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